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신 우리 김준곤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어느 절에 가셔서 그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지스님께서 살짝 목사님께 좀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손잡고 나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울에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랬죠. 스님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두 번째 더 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비록 이렇게 절에서 일하지만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 꼭 만나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주지스님이신데 왜 아들을 불교도가 되지 않게 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아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 스님이 참 용한 스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지 스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걸 양심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길에서 아들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용기를 낸 거죠. 저는 그분의 그 용기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지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 아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진리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각각의 방법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자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이유들을 자신의 교육에서 찾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자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자식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엄마의 눈물로 이 딸을 고쳤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치유의 어떤 기사로만 여겼는데, 사실 여기에 딸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님의 자식 사랑 하나 때문에 귀신 들렸던 그 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믿음과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옳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치유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교육학 박사는 아니지만 이 정말 열악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태어난 이 범죄한 도시, 하나님께서도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것도 귀신들린 딸을 두었던 불행하게 짝이 없는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사랑했길래 그 자식을 치유하게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 사랑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어머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딸을 고쳤던 그 어머님의 그 자식 사랑법 한번 배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식을 정말 올바르게 사랑해서 복받게 하는 우리 원천의 다 부모님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가나안 여인의 자식 사랑법. 첫 번째는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겼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러면 자식의 문제를 부모의 아픔으로 문제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학교에서 뭐 따돌림을 당했거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 나라 정책, 학교 교육, 이 사회의 불경기,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방탕한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우린 거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피폐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 못하는 게 이 시대 탓으로, 정치 탓으로, 우리 기성세대 탓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귀신의 역사 때문도 아니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태어난 이 불행한 이 환생의 지역의 문제도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5장 아주 짧은 기사인데 그 짧은 기사 안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자식이 아픈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을 내 문제로 끌어갔어요. 15장 22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누구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또 계속해서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의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 어머니는 자식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문제로 끌고 갔어요. 자식이 아픈 것도 귀신 들린 것도 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생각하사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라는 사람은 인성,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성에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인성의 85%를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 형성된다. 그 어릴 때 성품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건 뭐 제가 함부로 드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만 6세 이하 때는 부모의 품에서 아이를 기르시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형성되는 게 그 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 자녀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죠. 제가 한번 통계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오는 이 탈선 청소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70%가 결손 가정이라는 사실은 귀가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을 거예요. 결손 가정입니다. 그러면 결손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탈선에서 소년원에 왔을까요? 그거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그 겉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결손 가정이라도 제대로 된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죠. 다 그러면 그렇게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결손 가정이 취약한가? 아이들이 범죄나 어떤 일탈의 유혹을 받았을 때 부모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선 이 결손 가정은 부모를 의식하지 않아요. 보통 평범한 부모의 품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부모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슬퍼하실 거야. 아니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 아빠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과 또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유혹과 그 폭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또 견딘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녀들은 그런 방패막이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나를 누가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재범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1년 동안 도우미 제도라는 걸 실행해 봤습니다. 도우미 제도. 그래서 한 사람 자원봉사자를 붙여서 한 학생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연락 주고받으면서 그냥 인사말 정도 그냥 해준 거겠죠. 뭐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그래서 그냥 관계 유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범률이 10%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10%. 뭐 대단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인식해,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만 합니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그를 이렇게 잡아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광장동을 지나다가 골목길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엄마하고 어린 아들하고 길을 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뭐 좀 주의가 산만해서 전봇대에 딱 부딪힌 거예요. 전봇대 부딪히니까 이 아이가 성질을 팍 부리면서 막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것처럼 어쩔 줄 모르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으로 전봇대를 때리듯 발로 차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저 꼬마가 뭐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더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향해서 딱 쓰더니 에이 못된 전봇대야 너는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아프게 했니? 에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 키도 안 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아이들이 자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조금 어떻게 잘못해서 체벌을 당하고 자기 잘못한 건 감추고 엄마한테 이르니까 엄마가 쫓아가서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전봇대를 향해서 욕을 했던 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의 교육법이 자식 사랑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 대비시켜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이렇게 잘 돌봐야 됐는데 엄마가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고 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걸 엄마가 못 봤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이게 가난 여인의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손 잡고 가자 다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봇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품위 있고 자상하지 않더라도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눈깔을 어디다 달고 다녀 이놈아. 그러게 이놈아 자식아 거리 가면서 왜 핸드폰 게임하고 지읒 알해 막 이렇게 에?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욕하든지 아이를 혼내든지 부모는 쏙 빠져. 정작 이 어린 아이를 끌고 가는 보호자는 자신이에요. 어린아이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사건, 사고는 어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봇대 부딪힌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잘 인도하지 못해서 내가 전봇대에 부딪혔구나. 엄마 좀 꼭 잡고 가자. 이렇게 길렀을 때 이 아이는 내가 부딪히면 내가 다치면 내가 넘어지면 우리 엄마가 슬퍼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가 힘들어하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내가 다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겠구나 내가 다치지 말아야 내 몸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 여인의 자식 사랑법이었다는 거죠.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많이 배웠다고 자식을 엄하게 훈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법이 아니야. 성숙한 성년이 되었을 때는 대화로 해도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유아교육과 교수인 김경남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동료와 만나서 차를 한잔하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 둘이서 남편 자랑들을 서로 하더래요. 한 어머니가 먼저 얘기해 우리 남편은 딸바보예요 딸바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토요일마다 유일하게 아이와 외출을 한다는 거예요. 외출하면서 학교 초등학교 가는 길까지 같이 손잡고 가면서 각 곳곳에 문방구, 뭐 빵집, 슈퍼마켓 이런 데 들르면서 애 보는 데서 얘가 오면은 물건 마음대로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서 선불을 낸다는 거예요. 예. 돈을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야 정말 자상한 아빠네요. 막 여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이 가게 들러서 무조건 아빠가 맡겨둔 돈이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 하고 돈을 좀 많이씩 맡겨놓은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이 아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부럽다 돈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아빠가 아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남편도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애들이 그렇게 애완견을 사달라고 막 그래서
그 어떻게 관리하니까 우리가 다 할게요 다 할게 하더니 관리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애들한테 뭐 이런 관리까지 시키냐, 너희들은 그냥 걔 애완견 예쁘게 키워, 아빠가 다 할게 하면서 주말마다 와가지고 걔 애완견 집이나 옷까지나 이런 거 싹 청소하고 빨고 걔 목욕 시켜주고 아빠가 다 하고 또 깨끗한 개를 또 이렇게 주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너네 그냥 예뻐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들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참 기가 차다, 이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의 자식 사랑법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 경찰국이 못된 자녀,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어려서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주라. 둘째,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셋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계를 하지 말고 버려두어라. 넷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다섯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여섯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일곱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아홉째, 먹고 싶다는 것 다 먹이고 좋아하는 것 다 해줘라. 열 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와 의견이 대립될 때 아이 편이 되어줘라. 이게 자식을 망가뜨리는 열 가지 비결이란. 너무나 많이 우리 세대가 이것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들의 문제예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 회사 중 하나가 도이치라는 회사랍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도이치의 CEO가 도니 도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가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이분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랐답니다. 20대 때는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을 이제 후계자 교육을 시키려고 어린 나이에 이제 24살 때 중요 보직을 줘서 회사에 입사를 시켰는데 이 도이치가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또 중요한 직책이 있다 보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술과 파티 이런 것만 즐기고 회사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불러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이 아버지의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너는 이 일조차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너가 집을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한번 찾아서 해봐라.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네가 사랑할 만한 일을 찾아서 네가 한번 해보거라 하고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처를 입고 저 반대방에 서부로 갑니다. 서부로 가서 뭐 할 게 있어야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으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벼룩시장에서 뭐 청바지도 팔고 또 무슨 뭐 키즈쇼 이런 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뭐 공부도 법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좀 지났는데 아버지 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의 일을 내가 그래도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회사 매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그 회사를 다 넘어가자 하는 껍데기뿐인 회사를 아들이 안고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었습니다. 지금도 이 도니 도이치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은요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때로는 해고를 시키고 집에서 쫓아내야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뭐 핸드폰 바꿔달라고 막 그러고 뭐 비싼 옷 사달라고 막 그래서 야 아빠 지금 이렇게 형편이 안 좋다 그랬더니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우리 반 애들은 다 있단 말이야. 책임지지도 못할 걸 왜 낳았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이 듣던 소리인가요? 반응이 너무 좋네. 예.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책망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치며 제 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가나안 여인의 자식사랑법이에요. 이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지 못했던 것, 자기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어린이 날을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에게 뭘 해주는 날이 아니라 부모가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자식 사랑법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조금 전에 누구를 위해서 먼저 울라고 했어요? 가나안 여인의 사랑법은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하고 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된 책임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눈물이 잘못된 눈물이죠. 아이가 몸이 아프면 울어요. 학교 떨어지면 울어요. 왕따 당하면 울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울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울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부모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 아닐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이 관연한 땅, 이방인들의 땅, 주님조차 잘 가시지 않는 땅, 오죽하면 이 갈릴리 이곳에서 행하였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게 비교하며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고 희망 없는 땅이 두로와 시돈 땅이, 그곳에 사는 여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 귀신 들린 딸까지 가졌어요. 이 여인에게 희망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희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두로와 시돈 땅 귀신 들린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악조건, 가난과 저주와 궁핍과 불신, 나 당대 예수 믿은 아픔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이런 고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예수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결과가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쫓아냅니다. 시끄럽다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 자식의 문제를 안고 내 삶의 문제를 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 아, 왜 시끄러워. 아,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여인은 부르짖어도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상관없어.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뿐이 없냐?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하지 못할 말씀 정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멸시를 당했더라면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 자식 문제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식 문제니까 개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래요,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제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뼈가 부서지라고 일하잖아요. 학원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합니까? 정말 자녀 대학 둘 정도 졸업시키면 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죠. 자식만 없으면 잘 살 텐데, 그죠? 다 줬어요, 다 줬어. 그래서 뭐 저축이 어디 있어요?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식에게 다 썼어요.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투자는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투자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울면서 매달리면서 개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주님은 어떤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로 보신 거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올리고 자식은 지금 방탕에 있고 지금 자식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지금 자식에게 수만 가지 육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모든 이 형편들을 바꿔주셔서라도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한다고 됩니까? 지금까지 야 열심히 살아, 공부 열심히 해, 너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키웠는데 갑자기 너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얘기하면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자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십시다.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는 모두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잘 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를 지났지만 아이의 양육의 기회들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우린 가난한 여인의 자식 사랑법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어떠한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자식을 신앙의 명문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식을 오늘 가난 여인처럼 기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자식을 향하여 너는 뭐가 문제다라고 책망했고 주변 사람들을 핑계를 대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이 가진 모든 아픔과 문제, 형편들은 부모의 문제인 것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애달픈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는데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자식이 고통받을 때, 자식이 문제 앞에서 신음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세상 탓, 학교 탓, 이웃 탓, 친구 탓, 또 우리 자식 탓으로 돌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아들의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던 이 가난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지 못했고, 주를 위해 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선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모든 아픔과 자녀가 가진 모든 서러움과 자녀가 가진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맡겨준 부모의 잘못인 것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제 기도하렵니다.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정말 두로와 시돈 땅, 불행하게 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태어나고 버림받은 땅에서 태어났으며 또 귀신 들린 딸까지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오늘 시대를 넘어 우리 원천 가족들에게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끌어안겠습니다. 우리 자식의 모든 문제가 세상 탓, 환경 탓,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 또 자식 탓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채워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의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자녀는 참 복이 많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두어서 우리 자식들이 참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이루신 걸 축하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가정으로, 빛을 들고 가정으로, 가정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자식을 사랑하리라 결심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원천의 자녀들 위해, 이 시대에 신음하는 모든 이 땅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